또 지난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엑스텐 종목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네.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방송에서 네.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음날 우리가 뭐 그날 당일 종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네. 시가로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6월 23일 날 우리가 영화테크라는 기업을 이제 수소상용차 관련해서 현대차와의 이슈 그것이 우리 방송을 봤는지 일주일 뒤에 그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6월 23일부터 시가 대비해서 64.7%라는 2주 만에 상당히 경이적인 수익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 올랐으면 주가는 한번 쉬게 됩니다. 다만 흐름 자체가 이미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짧고 또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고점은 형성됐지만 추세적 상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6월 30일 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컨텐츠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일주일에 6.8%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종목이 없어요, 사실. 대부분 다 물론 뭐 드라마 제작사 듣는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서운한 감정을 빼고 제가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났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그나마 뭔가가 조금 갖춰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지난주 엑센 종목들 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이슈와 관련된 이번 주 엑센 종목들 한번 만나봐야겠죠.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나요? 자, 우선은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종목이 이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나노신소재가 2주 동안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맴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나노신소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별표 3개 놓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사실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름부터 이제 나노신소재 그러면 우리가 이 신소재에 대한 뭔가의 획기적인 또는 혁신적인 뭔가에 대한 소재를 개발했을 때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뭐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식가액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3대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포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식각, 세 번째가 방막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뭐 동진 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SNS텍, 뭐 SK머티리얼즈 이런 게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식각액에 대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밸류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자체 물량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산화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국내 배터리의 사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한 신소재에 대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나 이런 신소재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것이 대주전자, 대주전자 재료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봤을 때 이 나노신소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보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기업이고 큰 수익을 봤던 기업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방송 탈 때는 2만 원대였지만 지금 4만 원 넘었어요. 그만큼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좀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엑센 종목 나노신소재까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엑센 종목 어떤 종목 대표님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는 대정화금 잠깐 대정화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료의약품을 납품한 업체인데요. 사실 이 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원료의약품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유한양행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유한양행에서 기술 이전을 했던 그 신약에 대한 부분에서 원료의약품을 담당하는 업체가 대정화금이었고 원료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죠. 완제품에 대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완제품에 대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원재료가 되는 것을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대정화근 같은 경우에는 씨약과 함께 원료의약품을 함께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씨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점이 형성돼가지고 아무 기업이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한 캐시카우가 형성되고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이슈가 됐던 것이 원료의약품 관련해가지고 셀트리온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시점인데, 저는 앞에 물량 자체가 빠져나갔던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DK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DKT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FPCB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FPCA. 그래서 이 FPCB의 표면 실장을 작업, 한 번 더 뭐랄까 이제 작업을 한 것들,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초보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초보를 한 것들, 그런 공정을 한 가지 거친 것을 우리가 FPCA라고 하는데, 그 FPCA를 공급한 업체, 생산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DKT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BH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H에 대한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DKT가 이런 폴더블에 대한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봤을 때 충분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DKT까지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